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군사관학교 앞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독립운동가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또 이영 선생의 흉상을 철거한답니다. 거기다 미국 뱀플리 장군의 공헌을 받는다는데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원식 의원 등 이분들이 기자회견도 하는 거 보신 분은 보셨지만 언론에서도 나오는데 보훈처에서 지시했다고 지금 기자회견을 했는데 또 보훈처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보훈처가 지시 안 했다면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매국노입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형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다 미국 장군의 공원을 뱀플리 장군의 공원을 맺는다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좀 들어가서 형상 충무관 앞에 있는 형상을 철거 아직 안 했다는데 한번 들어가려고 했더니 육사는 들어갈 수 없다 해서 할 수 없이 육사 앞에서 지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언론들이 안 하죠. 이것도 알려진 게 오늘 우원식 의원과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뒤에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독립여공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영 선생의 흉상을 철거한다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이가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얘기했던 독립운동이 아니라 건국운동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와 3.1운동 또 4.19 혁명의 전통을 계승한다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윤석열이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탄핵감 아닙니까? 어떤 연유에선지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밀정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독립운동가들을 존중하기는 커녕 독립운동가들을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독립운동이란 용어까지 건국운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윤석열 정권 친일 매국노 더 나쁘게 말하면 토착 외구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저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에 있는 대한민국 독립영웅의 흉상을 없애고 거기다 미국 장군의 공원을 만들고 그 보훈처에서는 지시 안 했다 하는데 그럼 육사 교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 이영 선생이 누굽니까? 김좌진 장군이 누굽니까? 다 독립전쟁을 하신 대한민국 육군의 기초가 되시는 그런 독립전쟁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없애고 저 미국 장군의 공원을 만들고 한미동맹을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을 얻게 하는 누가 이런 발상을 하는 겁니까? 폐륜 집단 일비 아니라면 윤석열이가 이런 폐륜아 아니라면 이런 독립운동가들까지 모욕하는 짓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육사를 들어갈 수만 있다면 들어가서 그 흉상 앞에서 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한번 지금 육사는 군대 시설이나 같은 거라 안내실에가 물어보니까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래요. 이쪽 간부들이나 들어가는데 언론 기자들 MBC나 KBS 이런 기자들이 좀 들어가서 취재 좀 해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지켜야 될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이런 폐륜 독립운동가 그래서 지금 중앙 현관 앞에 설치된 독립군 광복군 영웅 흉상은 뭐 위치의 적절성
국난극복의 역사가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문제 대한 논란이 있다. 이분들이 예, 이영 선생 같은 분은 그 많은 재산을 털어서 독립을 위해서 했고 김자진 장군 청산이 전투를 하고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예, 지금 윤석열 정부 본처 이 검찰 독재 공화국 도착 여부는 빨갱이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왜 독립운동 영웅들의 독립 영웅들의 흉상이 서 있으면 안 되는 건지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으로 앞으로 취재를 할 계획이고요. 예, 지금 오늘은 못 들어갔지만 국회의원 한 분 모시고 예, 들어가서 한번 현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 이종걸 의원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이종걸 의원한테 예, 이 얘기를 좀 오늘 국회 나왔으니까 바로 이종걸 의원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예 이종걸 의원님. 아유. 저 서울의 소리 백은정입니다. 네네. 아 지금 육사 앞에 왔습니다. 네. 육사에 예, 흉상을 철거한다 해서 분노해서 네. 들어가 보려 했는데 못 들어가서 이종걸 의원님이 좀 들어가게 할 수 있으면 그 네. 육사 우리 이영 선생님 뭐.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흉상이 충무관 앞에 설치됐다는데 충무관입니다. 네, 네. 예, 거기 좀 같이 들어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 우리 선생님이 못 들어가신데 내가 들어간다는 건 뭐 상상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이제 우리 유영 네. 선생의 손자 되는 분의 말씀 제가 지금 보니까 네네. 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독립 명웅들의 흉상을 철거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고 보훈처는 네. 자기들은 모르시는데 이거 윤석열 정권이 시키지 않았으면 할 일 아닌데 우리 이종걸 전 의원님께서 이영 선생 손자 되시는 분이 이 내용 좀 우리 지금 생방송이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네. 실제 저희가 알기로는 오늘 9시에 전격 철거를 목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고 조금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한테 좀 문의를 하다가 그것이 이제 일종의 사실 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몇 명이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저희 우당 선생 기념사업회, 뭐는 저죠. 그리고 예. 이렇게 해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명이 예, 우선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이제 이 사실을 폭로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다섯 분의 흉상, 그 다섯 분은 우리 무장 투쟁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예. 예. 이 무장 투쟁의 영웅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 흉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무장 투쟁의 역사를 부인하고 무장 투쟁의 역사를 우리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일본 오염수에 팔 꺾이고 또 그 과거사 그 한일협정의 잘못된 기생으로 나온 징병징용에 대한 보상 문제 또 일본군 위안부 그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을 반역사적으로 풀어낸 윤석열 정권의 바로 끝장판이 이 다섯 분의 무장투쟁 역사를 이제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이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그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의 이 다섯 분의 그 철거를 계기로 해서 일본에 대한 그 숭앙심
일본에 대한 정말 복종심, 뭐 이것들이 아마 정권의 하나의 기초가 될 것이고, 최근 일본이 그 엔화가 약세로 되면서 전에 그 프라자 합의와 정반대인 사태가 되면서 뭐 일본을 방문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10배나 되고, 또 일본 이제 무역 한국의 무역 역조가 더 치열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일본의 과거 버블 시대에 이제 끝장 내고 일본이 그 스스로의 어떤 경제 대국으로 다시 도약이 되는 순간, 일본과 한국과 미국의 그 서열, 미국의 큰 형님, 또 일본의 작은 형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정말 그동안 친일을 극복하고 그 종속 관계를 극복하고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뛰었던 많은 분들에 대한 철저한 실망과 자괴감을 이 정부가 노리고 스스로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그 끝장을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선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 물러서도 안 되고 이겨내서 윤석열 정권의 저 잘못된 역사 의식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그 대외 정책, 이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제 이번에 기사에서 보니까 육사의 독립영웅 형상 철거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하고, 또 거기다가 뱀플리 장군의 공원을 만든다 이런 식인데, 이게 대한민국이 주권국과 맞는지 정말 한스러운데 이 부분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 일본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런 그 잘못된 처우, 잘못된 그 인식이 생겼을까? 정말 한심한 노릇이죠. 일본을 지금 일제 시대 때 우리가 강점을 당한 이후에 한 2천만, 우리가 한 1,500만에서 2천만 사이에 있는 인구를 대략 250만 정도가 살해되거나 이제 희생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예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일제 강점 시기에 있어서 뭐 핀란드는 500년, 뭐 스웨덴은 몇 년, 이렇게 그 종속 비독립 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36년의 시간은 엄청난 참혹한 그 피해를 보고 아주 반인륜적 강점의 상태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독립의식을 갖게 되는 어떤 사람의 그 트랙이 있는 반면에, 뿌리 깊게 일본에 종속되고 일본에 굴종적이고 일본에 눈치를 보면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그런 트랙이, 그런 족속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미일 관계에서 미국에 대한 과거 그 미국의 패권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뭐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 일본에 대한 관계는 사실 2007년 8년서부터 이미 저는 그 쇠퇴기, 상실기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저희들이 규정하고 미국과 중국,
인접 국가에 대한 러시아, 뭐 인도, 러시아의 그런 국가들에 대한 좀 독자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관계를 정립해 나감으로써 최근에 미국발 미국의 버튼을 눌러서 일본에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종속적인 행동들을 이번 우리 다섯 분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은 홍범도, 예. 김자진, 예. 이범석, 예. 지청천, 예. 그리고 이회영 선생, 예. 다섯 분의 그 철거된 그 동상이 철거돼서는 그건 우리의 어떤 생명선을 파괴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때 육사의 생도들이, 육사의 생도라면 사실 앞으로 간성이 될 대한민국 간성이 될 인재들이 몸을 가누면서 훈련받고 하면서 썼던 수만 발의 그 탄피를 알랄이 모아서 그 모은 탄피를 가지고 다섯 분의 흉상을 만들었는데. 아, 그렇게 만들었군요. 예, 예, 사실 그 흉상이 예, 탄피일 때는 그냥 우리 육사생도들의 땀과 피이지만 그것이 다섯 분의 흉상으로 변했을 때는 그것은 생물입니다. 생물. 예. 그것을 만약에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그 다섯 분으로 이어지는 상징적인 뭡니까? 정말 상징적인 그것들을 깨부시고 우리 그 다섯 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무장 대일 무장 항쟁 투쟁이라고 하는 우리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육사 생도들과 그 교수들께서 만들어낸 육사의 역사로서의 육사 역사의 황복군 신흥부관학교 기타 독자적인 행동파 독립군들의 그 역사가 육사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 역사를 규정하고 역사의 상징을 만들어낸 진정한 역사의 힘을 이번에 완전히 말살함으로써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흐름을 또 이 우리 인접 국가와 맺는 여러 창조적이고 서로 상생적이고 호혜적인 그런 관계들을 여기서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역사들을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그냥 수용해 버리는 그런 이제 마지막 패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반드시 이김으로써 회복하는, 그래서 이겨내는 그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기 예. 이번 지금 독립영웅의 흉상 탄피로 만든 흉상 철거가 네. 그 보훈처에서는 자기들이 지시 안 했다면 네. 지금 알기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보훈처가 지시했다, 윤석열 정권이 주도하는 걸로 아는데, 보훈처가 우리는 지시한 일 없다 하면은 이거 무슨 육사 교장이 이런 걸 했다고 보십니까? 보훈처가 발뺌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방부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예. 몇몇 퇴역 장성 군인들이 이것을 제기해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저는
그동안 있어왔던 그 대일 굴종적인 자세의 이 정권적 특성, 정권의 어떤 흐름이 어떤 윗선으로 이어져서 진행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연대가 돼서 일종의 그 다섯 분의 어떤 역사의 규정성, 그 어떤 우리 그동안 밑에서부터 학습을 통해서 공부해온 육사의 어떤 올바른 역사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학생과 교수들의 생각을 깨부시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때 2018년이죠. 2018년에 말하자면 3.1운동 100주년이 1년 앞둔 99주년 때 그 육사를 갔을 때 육사의 각 그 학습 아카데미 방에 한국 광복군의 방 또 신흥무관학교의 방 한국 독립 역사의 방 이런 방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스스로 학생들이 학습하고 그리고 그 교수부장을 비롯한 육사교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자발적인 공부와 연구 속에서 육사의 역사가 광복군과 그리고 일본에 항쟁했던 의병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동안 일본의 육사가 일본 식민지 이후에 영어 교습 학원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그 어떤 기점을 스스로 이제 올바로 위치시키고 그리고 그의 상징으로 그 다섯 분의 무장 항쟁 영웅들을 한국의 육군사관학교의 기점으로 놓으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그 충무관 앞에 다섯 분을 이렇게 흉상으로서 건립한 그런 학교 밑에서부터 학교 학생과 교수들의 그 전심전력한 노력들이 그 학생들의 그 훈련과 우리 미래를 향한 이제 나라에 대한 애국심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응결진 것들을 다시 뒤집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잘못된 시도였음이 거의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네. 지금 앞으로 이제 흉상 철거를 오늘 9시 하려다가 이게 네. 들통이 나 가지고 현재는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의사 흐름으로 볼 때, 네. 그 이제 뭐 철거했을 때 그 철거의 동상을 독립기념관에 문의해서 독립기념관에 어떻게 보관할 수 있냐, 전시할 수 있냐, 뭐 이런 이제 타진을 해본 정도는 이미 육사에게 육사에서 중심으로 볼 때 그 윗선의 어떤 지시와 뜻이 전달돼서. 내부적으로는 철거라는 것들을 이미 정해놓고 그 이후의 관계들을 이렇게 타진해 나가는 정도의 수순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 후한을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섯 분의 흉상을 이제 전격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아마 내린 가운데에서도 좀 아마 내부에 어떤 온건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사람들에게 그 타진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지 그 밤에 늦은 밤에 이제 어떤 연락이 와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해서. 어제 밤에 저희들 서로 연락을 해서 오늘 아침에 국회 정무관 국회 소통관에서 이 저지하는 그
그 모임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정적 철거하려고 한 뜻은 이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결정된 철거의 이 흐름은 아마도 몇 번에 걸쳐서 시도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이상의 저희들이 강력한 태도와 그리고 지금까지 일련에 왔던 그 흐름의 끝판왕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진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까지 이것이 전달됐고 또는 그곳에서부터 연원이 돼서 움직여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후쿠시마 후쿠시마 원전수 또 등 기타 그 일본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이 그 하나의 어떤 우연적 계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련의 그 정책적 흐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최고 통수권자의 국민에 대한 건강 보존 의무, 안전 의무, 또 그 튼튼한 역사를 수호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한 사상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 의무라든지 기타 우리 헌법에 있어서 해석상 이루어질 수 있는 통치권자로서의 의무를 위반, 지키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면적인 문제 제기와 투쟁과 그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선을 저희들이 만들고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저 다음 월요일이라도 육사를 찾아서 못 들어가면 육사 교문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요즘 매우 연약한 것 같아요. 좀 강하게 지금 일본 총독이나 똑같은 윤석열에 맞서려면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때보다 더 강하게 맞서야 된다는 저는 윤석열 분석을 그렇게 했고요. 우리 이종걸 유영 선생님 손자 되시는 분이 주도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이라도 기자회견 등등을 좀 하시고 육사도 네네.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해서 저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서 예, 예. 투쟁 계획을 세우고 예. 육사를 방문하는 등 기타 저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계획들을 하나하나 봉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이 함께 동행해서 예. 육사 앞에서의 여러 가지 예. 예, 행동 지침도 같이 만들어 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물꼬를 텄으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곳은 육사 앞입니다. 예, 이를 가져온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예, 이곳에 계시는 우리 독립영웅 다섯 분을 지금 육사 생도들 들어보세요. 독립운동가 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철거하고 거기다 뱀풀리 장군 공원을 만들고 항미 동맹을 위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왜 우리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 독립영웅의 흉상은 탄피를 모아가지고 만든 흉상인데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시켰단 말입니까? 보훈처가 안 했다는데 그럼 육사 교장이 이놈이 한 겁니까? 도대체 일본 후쿠시마 핵 배수 방류도 용인한 윤석열이가 이게 우리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 폄하하고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이런 망동을 짓을 벌리는데 육사생돌이요 일어나세요. 이런 체질배국로 일본 총독 윤석열의 육사생도들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분노하세요. 예, 정말 피가 끓습니다. 대한민국에
일반 빌정이 대통령 되든지 육사에 있는 우리 동대병 홍범도 장군, 김자지 장군 등등 이영 선생 다섯 분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그것도 감쪽같이 모르게 철거하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군데라 그 흉상 철거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다는 것인데 우리 독립영 다섯 분의 흉상이 여기 있으면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안 되는 겁니까? 육사생들 여러분! 내가 들어갈 수 없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깨어나세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육사생도가 된 거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이 저 외놈들한테 침탈당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만약에 우리 동기병웅 다섯 분의 흉상을 철거한다면 육사생도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육사생도가 될 것임을 명심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저 육사에 계시는 우리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윤석열이가 철거하고 거기다 뱀풀이 미국 장군의 공원을 만든다는 등 이런 외국 4대의 추구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기 정문에 계시는 우리 군인 여러분 소란을 피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일이라 제가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예, 피가 컸습니다. 예, 이종걸 의원 얘기 들어보시고 예, 그랬죠. 예, 제가 오죽하면 들어갈 수는 없고 여기서 목이 터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예, 월요일 날이고 다시 와서 기자회견 하고 본처가 지시 안 했다는데 그럼 육사 교장이 하는 거나 아니면 성우이라는 동별들 모임이 주대에서 하는 건지 윤석열이 하는 건지 예, 우리가 확실히 좀 취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가요. 예, 오늘 육군사관 앞에 와서 고함을 좀 쳤습니다. 분노가 침입니다. 아니 거기 흉상이 있으면 자유민주주의 수호 못하고 한미동맹 못하나요? 에, 한미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윤석열의 의도는 한일동맹을 위해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고 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똥별이 많죠. 육군 장군들 100중에 99놈은 똥별입니다.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육군 장병들, 장성들 있는 데 가서 야 똥별아 이리 와 하고 내가 욕도 해줬지만 대한민국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깨어나서 내일 집회 4시에 후쿠시마 핵 폐수 대규모 각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촛불행동까지 4시에 그 광화문 광장 앞쪽에서 열리니까 한 100만 나오세요. 그리고 6시에는 촛불행동에 행진이 있고 그렇습니다.